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융합을 중심으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향해 진격해 가면서 이수스에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3세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다리오 3세는 살아남아 도망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다리오 3세를 추격하는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말머리를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돈과 비블로스, 아라두스는 알렉산더에게 사절단을 보내 그들의 항복을 전하면서 황금 왕관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발목을 두로가 잡았습니다. 육지에서 0.5마일 떨어져 있는 두로는 알렉산더가 항복을 요구하며 보낸 사절단을 모두 죽여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두로는 과거 아수르의 산헤립의 공격을 5년간이나 견뎌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에서도 13년간이나 버텨냈던 경력이 있던 데다가 그들의 식민지인 카르타고가 곧 원정군을 보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 급한 알렉산더의 발길을 6개월간이나 잡아놓았던 두로는 육지에서부터 섬까지 방파제를 쌓는 공사와 더불어 두로의 가장 취약한 남쪽 항구를 공격하는 마케도니아 군사들에게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테베에게 잔인하게 응징을 가했던 알렉산더는 두로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버나드로 몽고메리는 알렉산더가 두로 백성 8,000명을 잔혹하게 살육하고 3만 명 이상 되는 두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비해 마틴 헤겔은 알렉산더가 3만 명의 사람을 노예로 팔았다는 주장은 같지만 살육한 사람은 8,000명이 아니라 2,000명의 남자들을 해안해서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노예 무역으로 큰 부를 누리고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며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두로가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침내 멸망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블레셋의 가사 또한 알렉산더에게 항복하지 않고 2개월 동안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가사는 아라비아 무역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사와의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부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 가사도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가사의 남자들은 학살당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로와 마찬가지로 모두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두로에서 6개월 이상 그리고 가사에서 2개월여의 시간을 지체한 알렉산더는 이후 시리아와 유대와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썩은 달걀을 깨뜨리는 것처럼 단숨에 점령합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는 다리오 3세는 계속해서 도망하다가 알렉산더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부하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알렉산더와 그의 부하들은 그 화려함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황금의 제국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엘람의 수도인 수사에서 막대한 보물을 로획하였고 바벨론과 수사에서 6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금과 은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에서는 1억 달러에 이르는 보물을 노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는 이후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면서 그가 평소에 존중했던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페르시아의 문화와 융합하여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가 퍼뜨린 문화와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리스의 헬라 이름이 바로 헬라스이고 헬라인들은 그들을 헬레네스라고 부른데 기인합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부하들을 페르시아 여인들과 혼인하게 하여 헬라 제국 백성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자기 백성의 혈통은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배하는 민족들의 혈통을 섞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유럽 출신인 자신이 먼저 동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동서양의 융합을 보여준 것입니다. 헬라 제국은 그동안 아수르의 혼혈 정책, 바벨론의 교육 이데올로기 정책, 페르시아의 지방화 정책을 통한 세금의 증대와는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 전체에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퍼뜨리려 했고 헬라어라는 국제 공용어를 사용하게 하여 언어를 통한 세계 동포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